오늘 뭐하고 놀 건데?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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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옥토너 타운드예요. 여기 보니까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탐험선, 그리고 다시가 있는 탐험선, 그리고 또 바나켈 대장이 있지만 하늘을 나는 탐험선 같아요. 바닷속에서 어떻게 하늘을 날죠? 아무튼 우리 빨리 상자를 열어서 같이 가지고 놀아볼까요? 그럼 오늘은 바닷속으로 출발! 고고고! 랄랄라, 깨끗한 바닷속에 사는 나는 대왕꽃게. 오늘은 뭐하고 놀지? 뚜루루뚜루. 오, 이게 뭐지? 어디서 나온 플라스틱 컵이야? 큰일 났는걸. 내가 이렇게 손을 못 쓰면은 다른 물고기들이 와도 내가 도망을 못 가게 생겼잖아. 옥토너 도와줘! 꽃게 씨가 손을 못 쓰게 됐다고? 어떡하지? 누가 출발하는 게 좋을까? 바나클 대장, 제가 갈게요. 제가 가서 아저씨를 구해주고 오겠습니다. 그래, 대시 할 수 있겠어? 네, 당연하죠. 저한테는 멋있는 탐험선이 있잖아요. 그럼 좀 부탁하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할게요. 대시, 출동, 준비! 대시, 그럼 조심해서 갔다 오게. 네, 알겠어요, 대장. 대시, 출발! 맛있게 생긴 꽃게 녀석이군. 저기 컵이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잘 됐어. 지금 먹어주겠어. 어떡하지? 상어가 나타났어. 너는 내가 후식으로 꿀꺽 먹어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큰일 났네. 상어가 꽃게 아저씨를 공격하려고 하잖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상어야, 꽃게 아저씨를 건들지 말라고. 미사일 발사! 옥토너 탐험대가 또 나타나다니.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작은 보트 출동. 아저씨 괜찮으세요? 고마워. 하마터면 상어한테 먹힐 뻔했어. 이 플라스틱 컵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를 못하겠어. 잠시만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아저씨를 건져서 제가 플라스틱 백을 빼드릴게요. 아저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움직일 수 있어. 구해줘서 고마워. 그럼 나는 가볼게. 누가 바다에다가 플라스틱을 버리는 거야 도대체? 다시 본부로 출동! 펄쩍펄쩍. 도대체 여기는 어디지? 나는 강에 살고 있는 두꺼비인데 여기는 물이 엄청나게 많잖아. 너무 깊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어떡하지? 옥토너 도와줘! Peso, Dashi, Crossy, let's go! 아니, 이번에는 바다에서 살고 있는 생물체가 아니잖아. 어떡하다 두꺼비가 바닷속까지 왔지. 지금 출동한 대원이 나밖에 없군. 그럼 내가 출동해야겠어. 바나클 대장 변신! 그럼 두꺼비로 구하러 출동! 개굴 도와주세요. 어떡하지? 길을 잘못 들었어. 징징징징. 두꺼비 씨 괜찮으십니까? 물이 너무 깊어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맞아요. 바닷속은 두꺼비가 살기가 힘들죠. 제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강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건져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올라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강으로 갈 준비 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그럼 제가 강으로 다시 보내드릴게요. 징징징. 두꺼비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럼 다시 두꺼비 씨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내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바나클 대장. 아니에요. 그럼 저는 다시 가겠습니다. 바닷속으로 다시 출동. 도와주세요. 사다리에 머리가 껴버렸어요. 어떡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지. 어떡해. 옥토너 탐험대. 이번에는 뱀장어군. 이번에 출동할 친구는 어떤 친구지? 대장, 이번엔 제가 갔다 올게요. 과제가 있었군. 네, 저한테 멋있는 탐험선이 있으니까 제가 가서 구해주고 오겠습니다. 알았어, 과지. 그럼 과지가 출동하게. 그럼 과지 출동! 맛있게 생긴 뱀장어 녀석이군. 사다리가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옥토난 녀석들도 없으니까 당장 잡아먹어주겠다! 앙! 살려주세요! 상어 아저씨 꼼짝 마세요! 이 콰지가 구해드릴게요! 아, 저 옥토난 녀석들은 또 어디서 나타난 거야? 상어 그냥 가는 게 좋을 거야! 그럴 수는 없지! 그럼 미사일 발사! 히히! 피했지! 안 맞았지롱! 다시 한번 발사! 상어 너 안 되겠어! 다친 친구들은 그대로 그냥 놔둬야지!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상어! 안 되겠어! 나랑 같이 바다 감옥에 가야 되겠구나, 상어! 오! 잘못했어! 다친 친구들을 못 사귀는 건 아니야! 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나요? 아 맞다 아저씨! 잠깐만요! 제가 아저씨 구해드릴게요! 아저씨 제가 사다리 빼줄게요!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뚝딱뚝딱뚝딱! 어우 심하게 끼었군요! 과지 도와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알았어! 그럼 나는 갈게! 나도 불어줘! 불어달란 말이야! 시끄러워 시끄러워! 너는 나랑 바다 감옥에 가야 돼! 바다 감옥으로 출동! 대시! 콰지! 오늘도 수고했네! 아니요! 저희가 할 일인걸요! 맞아요! 그 장어 녀석이 자꾸 다친 동물들을 못 사귀고라서 바다 경찰한테 알려줬어요! 잘했네! 오늘도 수고했어! 옥토너 탐험대! 감사해요! 어때요 친구들? 재밌게 봤나요? 오늘 옥토너 탐험대 무선으로 갈 수 있는 탐험대와 그리고 대시 그리고 바나클 헬리콥터까지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놀아봤는데요.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바다에 놀러가면 플라스틱 캔이나 플라스틱을 버리면은 물고기들이 많이 다친답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돼요.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